여러분은 38 광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제가 동양어는 잘 모르지만 38 광땡이 패라는 거는 더 이상 대적할 대상이 없는 최고의 패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탄을 감히 38 광땡이 패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제가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오빈 마스터 129기 C조 지역 브리핑 발표자 김선주입니다. 여러분은 38 광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제가 동양어는 잘 모르지만 38 광땡이 패라는 거는 더 이상 대적할 대상이 없는 최고의 패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탄을 감히 38 광땡이 패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석유보다 중요한 전략 자원을 만드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세계 최대 반도체가 들어설 300조 투자가 결정된 곳이 최대 수혜지 바로 동탄입니다. 여러분은 동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의 개발 호재를 생각하면 너무 저평가된 것일까요? 아니면 화성시인데 너무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GTX 노선이 완공되고 반도체 대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과연 판교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동탄의 상급지 아파트 매매가가 최근 서울 상급지 아파트 매매가의 평당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비교는 어렵겠지만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 34평이 최근 16억 원의 매매가 되어서 마포구의 동일평형대 아파트와 평당가가 비슷해졌습니다. 따라서 동탄은 향후 가장 중요한 주목받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네이버에 12대 국가 기술 전략 기술을 검색해 보시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분이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20년 후 동탄은 가장 중요한 지역 중한 곳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동탄을 바로 볼수 있도록 알기 쉽게 몇 가지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구 증감 정보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증가하는 주요 지역을 나타낸 표에서 2023년 4월 현재 인구 순위를 보시면은 사람이 몰리는 용인, 화성, 평택의 인구 순위 변동을 보실 수 있는데요. 화성은 2001년 14위에서 동탄 신도시가 들어선 이후 2023년 현재 4위로 순위가 올라갔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탄의 위치를 보시면 동탄은 강남, 판교, 광교에서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 연결축에 있고요. 주민들 대부분이 수원, 오산, 용인시에서 건너왔거나 삼성전자로 인해서 경기도에 새로 전입한 경우가 많아서 화성시와는 소속감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동탄은 크게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엄밀히 말하면 오산천을 기준으로 동탄 1신도시와 동탄 2신도시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탄 신도시는 동탄 2신도시를 말합니다. 동탄 1동, 2동, 3동은 동탄 1실도시를 말하며 동탄 4동은 이제 시범단지를 말하고 동탄 5동은 북동탄으로 테크노밸리라고 불리우며 지식산업센터와 사무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 6동, 7동, 8동은 중동탄, 남동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동탄 2신도시 중에서도 동탄역 도보가 가능한 청계동, 오산동 지역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동탄역에서는 좀 거리가 있지만 호수공원권 지역인 송동도 신도시로서의 학군과 상업지역,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동탄 2신도시는 동탄역에서 가까울수록 매매가가 강세를 보여주는데요. 동탄 2신도시 정점은 청계동 시범단지인데 시범단지에서는 동탄역 도보가 가능하며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 학원, 병원, 롯데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로의 접근성이 좋으며 이와 더불어
청계중앙공원과 치동천공원 등 녹지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생활환경이 최상입니다. 말 그대로 요즘 흔히들 말하는 역세권, 학세권, 공세권, 백세권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탄이 상권 분포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좌측은 동탄 신도시 전체의 상권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측은 동탄 이 신도시 상권 중에서 시범단지 인근의 상권 분포를 보여주고 크게 동탄역 주변 상권과 시범단지 주변 영천동 11자 상가 상권 그리고 반도 유보라 4차 카림 상권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세 곳 상권 모두 학원과 병원, 음식점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동탄이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동탄은 물론 서울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방식으로 교통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SRT를 보시면 수서 동탄 부산 또는 목포를 운행하는 고속철도로 현재 운행 중이고 동탄의 수서까지는 14분 정도 소요되며 서울 또는 인근 지역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현재 많이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GTX-A 노선을 보시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성남, 용인, 동탄까지 운영 예정이고 24년 상반기 수서의 동탄 구간이 개통 예정입니다. 하반기엔 서울역에서 운정 구간이 개통 예정이며 전 구간 개통은 삼성역 연결 지연으로 2028년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GTX 그 조기 개통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운임은 SRT보다 저렴하고 이제 배차 가격도 좋아지고 동탄의 수서까지 19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서울 접근성이 훨씬 원활해지리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로서 경기 남부의 안양, 의왕, 용인, 화성 5개 도시 17개 역을 잇는 철도 사업으로 2027년 전구간 운행 목표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두 개의 트램 노선도 예정되어 있어서 오산, 수원 등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도 용이해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분당선 연장선 2030년 개통 예정이고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일부 동탄 구간의 지하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2026년도에는 동탄 이 신도시를 통과하는 지하화된 경부고속도로 상층부에 공원이 조성되고 이와 함께 동탄역 상부에 광역환승센터가 조성이 되면 경기남부 최대의 교통중심지 허브가 되며 서울과의 심리적인 거리도 상당히 단축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동탄이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탄은 일자리가 취업 인구보다 많습니다. GRDP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지자체 1위이며 이는 지역 재정 자립도가 높음을 말해줍니다. 참고로 GRDP 지역 내 총생산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 서비스의 시장 가치 평가액을 모두 합산한 시도 단위 종합 경제 지표 재정 자립도의 척도를 나타냅니다. 동탄은 제조업체 수도 경기도 최다이고요. 2022년도 하반기 전체 고용률 또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1위입니다. 자급자족 도시 기업 현황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잡코리아 모집 공고를 보셔도 가늠할 수가 있고요. 동탄은 일자리가 많은 자급자족 도시이고 자연스럽게 젊은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거 동탄의 매매가는 광교, 판교, 위례에 많이 밀렸습니다. 동탄역 15분당 퍼스트빌 아파트,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위례 센츄럴 자이 아파트 이 세 종류의 아파트로 세 지역에서의 세대수와 인지도가 비슷한 대단지 33평 동일평형대 최근 5년간 매매가를 단순 비교해 보았는데요. 매매가가 비교 대상 타 지역 아파트보다 많이 저평가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탄역 도보권에 있는
동탄 대로변 대장 아파트들이 33평 같은 평형대 최근 5년간 매매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우포항과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동탄형 롯데캐슬 아파트 비교입니다. 우포항은 현재 매매가 12억에서 14억 정도, 전세가는 한 5억에서 5억 5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요. 동탄형 롯데캐슬 아파트는 매매가 16억 원에 17억 원, 전세가 6억 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성, 기흥, 평택, 용인, 반도체, 삼각벨트 중심의 동탄이 있습니다. 반도체 호재로 수혜를 받을 지역입니다. 동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로 동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대단지가 들어설 300조 투자가 결정된 지역으로 기흥, 화성, 용인의 중심에 동탄이 있습니다. 물론 2043년 완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길게 보고 동탄의 미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탄은 신도시 특성상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40에서 50%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서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십니다. 자급자족도 높은 젊은 인구가 많은 신축, 신도시이고요.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과 교통 호재로 인한 서울과의 연결성과 접근성이 좋아졌고 또 현재 좋아지고 있고요. 공원이 많고 녹지 공간이 풍부하고 백화점,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에 있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워라벨이 가능한 젊은 도시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탄 이 신도시 미래 가치를 보신다면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산발광땡의 패를 잡으십시오. 감사합니다.